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저는 오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늘 저녁까지 교인들이 올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하고 나눈 얘기가 오늘 저녁에 오는 교인은 진짜 교인이다. 여러분은 진짜요. 이런 진짜 교인들과 제가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직 가정, 부모, 자식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우리는 부모를 키운다는 얘기,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준단다. 자식은 부모가 물려준 유산대로 살도록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과거에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꿈 꾸어본 적 있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내 아들, 내 딸이, 내 아들이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란다. 아니면 내 아들, 딸이 대한민국의 첫째가는 둘째가는 재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꿈을 꾸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한국의 민족을 뒤흔들어 놓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어본 적 있나요? 그런 꿈도 없이 자식을 키웠습니까? 오늘 저녁은 그 얘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 반드시, 부모가 꿈을 꾸면 자식은 대통령이 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은 여러 한 명밖에 안 나오니까 만일 대통령이 안 되면 대통령의 버금가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되어 있다. 부모가 만들어주면, 부모는 토기장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는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는 온기를 굽습니다.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크게 만들면 크게 그릇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게 만들면 작은 그릇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저한테는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저 자리는 우리 큰딸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 큰딸이 저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절대로 저런 시시한 대통령 안 할 것인데 그게 내 마음속에 한없이 후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아이들을 대통령으로 만들 그런 꿈을 미처 꾸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었습니다. 내가 그때는 너무나 상처가 심해서 엉망으로 살고 있을 때니까. 만일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렸더라면 내 딸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딸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시하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에 휘말리지 않고 일본에 휘말리지 않을 겁니다. 왜? 유능한 대통령이 지도자가 나오면 나라는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게 딱 후회가 됩니다. 왜 못됐느냐? 그 딸이 어렸을 때 우리 부부는 싸웠습니다. 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절대로 큰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만일 그 딸 두 살 된 딸 앞에서 싸우지만 않았더라면 내 딸은 반드시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대통령의 버금가는 이 나라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 못한 게 이렇게 후회가 되고 한스럽습니다. 난 그때 공장을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경쟁이 좌절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큰딸이 두 살 때입니다.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움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 어렸을 때 우리 형과 내가 둘이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데 싸우다가 우리 어머니가 마루에 서 있는 아버지한테 너 혼자 잘 퍼먹고 잘 살아. 그리고 대문을 박차고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둘이 서 있는 겁니다.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는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아버지가 소리를 치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후에 우리 형과 나는 둘이서 그때 나이가 내 나이 다섯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온 동네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못 찾고 우리 형과 나는 둘이서 동네 흙마당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울다가 내가 울음 끝이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형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섬 아이들은 어렸을 때 형이 장가 갈 때까지는 형이라고 안 부릅니다. 맘먹어. 우리 형 이름이 테이비요. 다섯 살인가 됐던 내가 울면서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우리 형을 쳐다보면서 테이버 우리는 장계 가면 싸우지 말자. 그게 너무나 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도 나한테 응 나도 장계 가면 안 싸울게. 너도 싸우지 마. 우리 둘이는 종종 그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형과 나는 장계 가면 절대로 안 싸운다는 이게 가슴에 딱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장계를 가놓고 보니까 나만 안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싸우자고 되더라. 그래도 안 싸우는 비결은 뭐냐? 싸움을 걸어오는 안에 납바닥을 안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싸움을 걸으면 얼른 문을 차고 나가버립니다. 나는 싸우면 안 되는 거니까. 싸움이 사실은 무섭습니다. 나가서 한 두 시간쯤 후에야 들어오면 우리 집 사람이 성격이 참 좋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깨끗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한 3년 결혼해가지고 싸움을 피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두 살 때입니다. 그런데 큰딸이 안양 냉천동에 사는데 새빵 얻어가지고 사는데 두 살인데 어떻게 그 말을 잘해요? 냉천동에서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우리 큰딸이. 어른이 하는 말을 다 해. 뭐 장사를 바구니 들고 장사를 가는 할머니가 우리 앞을 꼭 지나가는데 그러면 우리 두 살 된 딸이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오늘도 장사 나가세요. 장사 나가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응. 오늘은 잘 팔아, 많이 팔으셔야 할 건데 이 두 살 된 아이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린대. 그래서 정 변호사가 됐습니다. 두 살 된 우리 딸이 별명이 정 변호사요. 그놈 두 살 때 그날따라 왜 그렇게 아침에 소나기가 많이 쏟아졌는지 난 옷을 입고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우산이 없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난 안 싸우려고 돌아섰습니다. 왜? 낯바닥을 안 쳐다보려고. 돌아섰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탁 쳤습니다. 어깨를 치면서 왜 대답 않고 돌아서, 그러면서 나를 쳤는데 그걸 어떻게 쳤기에 내가 방바닥에 개구리 뻗어 뻗었습니다. 개구리가 뻗듯 뻗고 나니까 그때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안 싸워야 되겠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일어나서 나도 우리 집사람을 손으로 꽉 가슴을 딱 쳤는데, 어디다가 하늘 같은 남편을 쳐오고 딱 쳤는데 얼마나 세게 쳤기에 우리 집사람이 방구석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졌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 때는 이때라고, 때는 이때라고 달라드는데 나라고 밀릴 수 있어? 둘이가 어깨를 틀어잡고 헐말 알말 다하면서 악을 쓰면서 손을 치면 둘이가 싸움을 하는 거야. 그때 누가 내 허벅지를 막 부볐습니다. 악을 쓰다가 내려다보니까 두 살 된 딸이, 이 아이가 돌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말을 못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손으로 내 허벅지를 부비는 거예요. 아, 싸. 아빠 싸우지 말을 약자로 부르는 거예요. 아, 싸. 그러면서 돌아서 지금 엄마한테 붙들고 엄싸, 아싸. 그때 그놈을 보니까 어리실 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울 때 나요. 그때 내가 내 딸을 쳐다보면서 저게 난디, 내가 저랬는디, 내가 저렇게 컸는디, 내가 또 저놈 앞에서 싸우네. 그리고 앉아서 그놈을 붙들고 울면서, 슬기야 안 싸울게, 슬기야 안 싸울게, 아빠 용서해, 아빠 안 싸울게. 그때야 그놈이 안심이 됐는지 그때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사리 같은 주먹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아빠 나빠, 아빠 나빠. 그 다음부터 안 싸웠습니다. 아니, 못 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3년 후에 내가 식구들을 안양에 놔두고 나 혼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안 싸우는데 이놈이 내가 조금만 이상하면, 낯빛이 이상하면 그놈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젓갈, 숟갈, 연필 아무거나 뜹니다. 그리고 내 앞에 와서 턱 밑에 대고 또 싸울 거야, 또 싸울 거야. 그때 얼마나 놀랐으면. 그놈이 지금 50살인가요? 사람들은 우리 큰딸을 훌륭하게 됐다고, 성공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요. 내가 지금도 종종 집에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면 그놈이 딱 긴장을 합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사위하고 손주들. 내가 조금만 큰 소리가 딱 나오면 그러면 딱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얼굴 보면 압니다. 47년 전에 그 아이 앞에서 한 번 싸웠는데 47년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놀랬던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때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놈은 반드시 이 민족을 뒤흔드는 한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 자식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건 부모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얘기입니다. 이 본문은 애매합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을 여러분이 듣게 번역을 하면 이 말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아이들 앞에서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부부가 보여주는 부모는 복이 있단다. 이 얘기입니다. 조건이 이겁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여줬느냐? 성경이 있는 모습 보여줬느냐? 싸우지 않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 보여줬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어떻게 돼요? 2절이 나옵니다. 그 자식들은 강성함이여. 강성함이여. 강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기뽀르 가발. 기뽀르 가발 속에는 뭐냐?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반드시 민족을 이끌어가는 임금이 되는 특성을 가져버린다. 이건 너 임금 되라, 너 대통령 되라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서로 싸우지 않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 딸, 그 아들은 민족을 품에 안아버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큰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영웅이 된다. 어떤 영웅이냐? 민족의 영웅이 된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 여러분, 1930년대 덴마크 1920년대인가요? 덴마크는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이미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다 봐도 전혀 소망이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그때 한 목사가 나옵니다. 60달이 넘은 목사, 그룬드빌트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망해버린 덴마크 민족 사람들한테 아니다, 우리나라 살리자. 우리나라 살 민족을 살리자. 그리고 곡괭이를 집어듭니다. 거기에 감동돼서 교인들이 따라갑니다. 그 교인들이 따라가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40년이 안 갑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선 부한 나라, 사회복지가 제일 강한 나라, 세계적인 제일 첫째, 둘째에 가는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딸, 그 아들은 반드시 민족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특성을 가집니다. 만일 여러 명이 한 명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되면, 임금이 안 되면 거기에 버금가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외시킬 필요 없습니다. 인류대학 보내려고 할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성경 말씀만 따라서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부모는 자식을 키운단다.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준단다.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어떻게 살았나요? 아마 99% 전부 다 마음속으로 심히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3절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자식들에게 있으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경은 언제나 아주 좋은 고급 언어를 갖다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직접 하고 들어가면 이런 말입니다. 돈벼락에 쏟아진단다. 부모가 싸우지 않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딸 아들한테는 돈벼락이 쏟아진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벼락이 쏟아지면 그 돈 가지고 뭘 하겠어요? 회사 차리죠? 그럼 재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업하기 바라십니까? 그 꿈 깨세요. 그럴 필요, 지가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뻐로, 2절 기뻐로 가발 속에는 사람을 끌어들인다. 사람을 끌어들인다. 본인이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부모, 성경이 있는 부모,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한테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주위로 사람이 몰려듭니다. 애워싸입니다. 애워싸는데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따라갑니다. 이걸 끌게 파워라고, 미국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걸 끌게 파워라, 사람을 끌어들, 큰 좌석이요, 색깔을 다 깔아놓고 큰 좌석을 갖다가 대면 색깔이가 다 모여듭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을 키웠나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었나요? 제가 미국에서 켄터키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4년. 켄터키에 가면 아브라함 링컨이 나와서 태어난 고향이 거기입니다. 켄터키에. 난 거기에 여러 번 여러 번 차를 몰고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나서 나와서 자란 그 마을을 가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컸느냐? 화전민 아들로 큰 겁니다. 화전민이면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몇십 리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산에 불 질러가지고 개간하거나 아니면 짐승 잡아서 가죽 잡아서 내다 팔거나. 아브라함 링컨 아버지는 아무 땅도 없으니까 짐승 잡아서 가죽을 내다 파는, 그런데 한 번 가죽을 나가지고 나가면 6개월도 안 돌아옵니다. 그걸 가지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오느라고 가정을 안 돌보는 사람. 아브라함 링컨은 그만큼 불행이 큽니다. 누구하고 그러냐?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셋이 큽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자라지요. 그런데 화전민들만 거기에 한 10가구인가 12가구 모였으니까 거기에 학교가 있을 리가 없지요. 애당초 그 당시에는 학교가 드물었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 링컨이 나와서 자랍니다. 8살이 됩니다. 나중에 인디아나로 왔습니다만 8살이 됐는데, 8살이 되었을 때는 아마 어느 대학 중퇴했던 한 청년이 뜻이 있었든지 그 산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산속에 화전민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받고 그냥 요즘에 약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를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한 열댓 명이 됐던가 봅니다. 거기서 그 청년이 9개월 동안 그걸 가르치고 떠나갑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배운 것은 9개월 배운 게 다요. 거기서 글자 배웁니다.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아들이 글자를 안다는 걸 압니다. 읽을 줄 안다는 걸. 그때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냐. 저 아들한테 성경을 꼭 읽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시 미국은 성경을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자들만 성경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크고 큰 책이, 비싼 책이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그 가난한데 돈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게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글을 읽을 줄은 알아. 50리를 산에서 걸어서 내려옵니다. 마을에 가서 제일 부잣집에 찾아갑니다. 사정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글을 읽을 줄 압니다. 성경을 읽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 집에 열흘 동안 일해주겠습니다. 무료로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성경을 빌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성경을 읽게 해주게 부잣집에서 성경을 빌려줍니다. 링컨은 처음 읽어보는 책 성경을 읽으면서 욕심이 납니다. 밤에도 쉬지 않고 읽습니다. 촛불 켜놓고 통나무집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어린아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그 비가 통나무 지붕을 쐬서 성경을 조금 적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그 젖은 성경을 가지고 한 달 그 집에서 일을 해줍니다. 그렇게 아들한테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학교라고는 다녀보지도 않는 아무것도 교육 혜택이 없는 그 아이가 어머니가 빌려다 준 성경 읽은 아이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고 흑인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때 미국은 남과 북이 갈라진 두 나라였습니다. 두 나라가 다 남군 북군에서 서로가 군대가 다릅니다. 서로 싸웁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니었으면 미국은 지금 두 나라로 갈라졌을 겁니다. 1930년대 아브라함 링컨이 그 갈라져 싸우고 있는 나라를 대통령이 되면서 통일시킵니다. 한 민족을 9개월 야학에서 배운 것 가지고 한 민족을 통일시킵니다. 누가? 링컨의 어머니가 공짜로 일을 해주면서 성경을 빌려다가 읽게 해준 그 어머니, 그 아들이 민족을 통일시키고 흑인을 400년 노예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수천만의 흑인들을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정반대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꼽으라면 히틀러를 꼽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총통이 돼가지고 600만 명을 죽였다. 그런데 사실은 히틀러 때문에 2,300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을까? 누가 히틀러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도록 만들었냐? 그 아버지가. 히틀러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구타했습니다. 아내를 구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히틀러를 또 때렸습니다. 히틀러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부들부들 떱니다. 오늘도 어머니가 맞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맞는다는 사람. 15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렸고 그리고 자기가 맞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히틀러가 16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마음속에 어머니의 아버지
싸움 때문에 그때 얼어버린 그 상처 그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마음속에 한이 서립니다. 그 한이 분노로 나오면 이건 걷잡을 길이 없습니다. 약자를 보면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히틀러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히틀러가 사람을 죽였나요? 아닙니다. 히틀러 아버지가 자기 아들로 하여금 2,300만 명을 죽음을 몰게 하도록 만든 겁니다. 오늘 보면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준단다. 자, 세계에서 제일 이 교육열이 강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사실 이 교육열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교육열 가지고 사람, 여러분, 과외를 많이 시키고 인류대학 들어가서 사람을 크게 키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이 민족의 큰 지도자가 된 사람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같이 보냅니다. 거기다가 온 과연을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난 대한민국 국민한테 외칩니다. 그 꿈 깨라고. 큰 자식을 키우려면, 큰 위대한 자식을 키우려면 싸우지 마세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성경이 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자식은 위대한 자식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데 돈 얼마 됩니까? 오늘 청년들이 성가를 은혜스럽게 앞에서 부르던데 그 청년들 대답은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데 돈이 얼마든가요? 한 푼도 안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돈 얼마든가요? 오늘 이쪽에 대답하면 고개만 흔들어 보세요. 돈 안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성경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 돈 얼마든가요? 한 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할까요? 돈이 든다면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한심이 가득 찼네요. 우음에 나는 이미 다 늦어버렸는데 어떻게 할 말이요. 죽으라고 싸워버렸는데 그리고 그 새끼들 다 커버렸는데 어떠라는 말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커서 지금 어디 있나요? 여러분 내 아들, 딸이 커서 시집가고 장가서 지금 어디 있나요? 광주에 살고 있나요? 서울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나요? 미국?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광주 안두의 교회 여러분들이 80이 됐든 90이 됐든 60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싸움 중단하세요. 부부가 있으면 싸움 중단, 부부가 없는데 싸움 중단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도하는 삶 보여주세요. 성경 있는 삶 보여주세요. 교인들과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드는, 내 마음에 감사가 깃드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의 마음에 이상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평화가 파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이상한 잔잔한 파장이 일어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증명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파장이 나옵니다. 그 파장이 나오면 내 안에서 엄청난 창의력과 집중력이 쏟아진다. 그리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통하게 이 미국에 살는 자식들한테 그 파장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이거 안디옥 교회에서 달라지면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은 뭐가 같아서? 부모와 자식은 유전 인자가 같습니다. DNA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해도 교인들이 바뀌다. 그런 변화 아니랍니다. 부모가 변할 때, 부모가 기쁨이 오고 평화, 감사, 성령을 받았을 때, 2마일 밖에 있는 자녀한테 반드시 좋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서울 종로 상가에 가보면 초등교회가 있습니다. 초등교회 엄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60대 중반, 70대가 다 돼갑니다. 그 아들이 삼성 LA 주재 지점장입니다. 삼성 LA 지점장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장이 LA에서 나한테 점심 식사를 떼어줘보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부부가 싸우면 2시간 안 걸립니다. 한국이 밤 2시간 안에 한국 어머니가 딱 전화가 옵니다. 무슨 전화? 너희들한테 무슨 일 있지? 싸움만 하고, 부부가 싸움만 하고 나면 한국의 어머니가 너희들 무슨 일 있지? 알아. 왜요? 부모와 자식은 뭐가 같아? 유전 인자 같아. DNA 같아. 그런데 아이들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엄마가 알아. 왜? 서로 통하니까. 미국의 유명한 국방연구원에서 난 발표 내용입니다. 양자 물리학 이론에서. 뉴욕에서 낮에 미국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하다가 한 어머니가 자취를 지는 겁니다. 햄버거를 입에 집어넣고 놀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딸 이름을 지니 옆에 사람들이 붙듭니다. 그때가 난 12시 15분이요. 근데 난 12시 15분에 거기서 상당히 떨어진 보스턴 대학에 그 딸이 대학교 2학년입니다. 딱 12시 15분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어머니한테 그 반응이 나타나. 뭐가 같으니까? 유전 인자가 DNA 같으니까. 내가 첫날 얘기했던가요? 80대 장로님 권사님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부천의 부자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땅만 6만 명이라니까. 돈이 많아서 걱정이요. 그런데 아들 둘, 딸 둘도 넷이 다 우울증 환자요. 안양에 있는 딸은 너무나 우울증이 심해서 아무 행동을 못합니다. 박장로님이 안양에 있는 딸은 살림을 합니다. 아이들 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 세탁해주는 사람, 밥해주는 사람, 뭐 청소하는 사람 붙여서 다. 그런데 이 딸은 7년 동안을 부천에 있는, 안양에 살면서 부천에 있는 친정 아빠 엄마 한 번도 못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심하니까 그냥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그 80대 된 박장로님 권사님이 우리 치유상담연구원 영성소리로 와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내가 박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박장로님이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할 때 딱 왔는데 사실 우리는 70이 넘으면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0이 넘으면 체력이 감당을 못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집중 강연구를 하기 때문에 70이 넘으면 안 받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80이 그대 가깝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원칙을 딱 제시를 했는데 박 장로님이 처음 와가지고 내 앞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면 나한테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왜 그래요? 내가 나이를 속였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인가요? 78입니다. 8년을 속인 거예요. 적당히 속여야지. 8년이나. 그래서 왜 속였나요? 속일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나요? 그랬더니 방송을 들었대요. 부모가 싸우면 자식들은 반드시 우울증 환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부모가 싸우면 모습을 자주 보고 자란 자식은 10명이면 10명이 다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그런 말을 내가 설교하면서 했던가 봅니다. 박 장로님이 그걸 듣고 그 프로그램에 온 겁니다. 우리 부부가 너무 싸워가지고 장로가 되고 난 다음부터도 그렇게 싸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장로님 체력만 감당할 수 있으면 참석하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 그 모이는 100여 명 가운데 가장 크게 변화를 받은 분이 박장로님 부부요. 나이가 제일 많은 부부들인데 제일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그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장로님 부부 때문에 나머지 모든 젊은 부부들이 다 뒤집어졌고 와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박장로님 부부는 집에 가서도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대요. 날마다 서로 용서해달라고. 그 권사님과 김 권사님과 박장로님은 우리 프로그램이 끝나고 치유받고 난 다음에 매일 둘이 앉아서 손잡고 서로가 용서해달라는 거야. 서로가 울면서. 그게 일입니다. 그게 6개월, 7개월, 8개월 갑니다. 그런데 첫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건 마찬가지로 그렇게 몇 개월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둘이가 기도하고 끝나고 나는데 초인종을 자꾸 눌러서 방 안에서 보니까 안양의 딸이요. 7년 동안 꼼짝 안 했던 딸이요. 딸이 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장로님 부부가 둘이 나가서 너 웬일이냐 했더니 싱긋 웃으면서 나 우울증 나왔어. 여러분 약으로 시도 안 해봤나요? 의사가 옆에서 붙어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부부가 둘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날마다 둘이 용서 빌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마음속에 권사님 마음속에 파장이 잔잔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때야 생명의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DNA가 어디로 가느냐? 자녀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변해야 자식이 변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 탓하지 마시고 부모가 먼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달라지세요. 변화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 대학원 대학교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부모가 달라지면 자식이 변화되는 케이스만 500건이 넘습니다. 정확한 방법입니다.
어떤 의사도 해낼 수 없습니다. 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처 입은 것은. 여러분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고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걸 원하십니까? 그러시면요, 여러분 손주, 손녀, 아들, 딸 어느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손주, 손녀나 아들, 딸이 어느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서울대학? 그러면 서울대학을 우리나라 벗어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어디요? 이름 들어봤어? 하버드. 하버드 등록금이 얼마요? 1년에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1년에 1억 5천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하버드 대학은 60, 70년 전부터 매년 어느 나라 학생이 몇 명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졸업해 나가느냐, 그걸 매년 발표합니다. 매년. 그런데 신비합니다. 70년 동안 어느 한 민족의 학생이 하버드 대학 2만 명 학생 가운데 7천 명을 넘습니다. 3분의 1을 딱 차지합니다. 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민족입니다. 물론 그 유대민족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대민족은 다 합해도 1,300만이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이 얼마나 어려운 대학이냐? 미국이 52개 주입니다. 52개 주. 그런데 9개 주, 9주가 아직도 하버드 대학 학생을 한 명도 못 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그런데 한 민족이 하버드 대학을 7천 명을 차지해. 어쨌든 7,100명 차지해. 이게 웬일이냐? 하버드 대학을 3분의 1을 차지했으면 미국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세계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배한다는. 그런데 그들 특징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민족 학생들을 조사해보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좀?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큰 애들. 유대민족도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성경 있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자란 아이들이요. 기도하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이 특징이 그들이 아이디어가 다른 민족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IQ를 가진 민족은 한국 민족입니다. 한국 학생은 100명, 유대인이 7,000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학생은 100명. 뭐가 차이냐? 머리가 훨씬 좋은데 왜 그러냐? 싸워. 한국 집에서는 싸워. 방법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유대인들 7,000명이 하버드 대학 등록금 냅니까? 안 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장학금을 창고에 쌓고 있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요. 조금만 학생이 좋으면 다 줍니다. 7,000명 유대인들이 거의 등록금 안 내고 다닙니다. 장학금으로 다닙니다. 머리가 가장 세계에서 좋은 우리 한국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면 하버드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등록금 염려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난 광주 안디옥 교회 소망을 봅니다. 여기서 꿈을 봅니다. 여러분은 싸우지 말라면 안 싸울까요? 매일 기도하는 모습 보여달라면 할 거예요. 노벨 수상자의 거의 3분의 1, 완전 3분의 1은 아닙니다만 거의 3분의 1은 유대인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노벨 수상자의 지금까지 3분의 1의 유대인들이 차지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성경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일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거 알아서 합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3년 전인가요? 제가 계령대 초청받아갔습니다. 계령대 육군본부교회. 계령대 가면요, 우리 모든 군림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해군, 공군, 육군. 공군본부교회, 해군본부교회, 육군본부교회. 그리고 본부교회가 있는데 본부교회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게 한 2,000명 모입니다. 그런데 첫날은 육군 참모총장 부부가 우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대장입니다. 그런데 군인 가운데 대장이 별 4개가 5명인가 6명. 그 중에 한 명만 육군 참모총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전라북도 보안군 김용환 대장입니다. 여러분, 별 대장이 되려면요, 참모총장이 되려면 개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20%, 국방부가 20% 힘을 밀어야 됩니다. 국방부 국회가 20%, 40%입니다. 60%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60%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모든 힘은 어디 있냐? 영남에 있습니다. 호남에는 정치적인 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은 대장 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육구참모총장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호남 사람들. 정치적인 딥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김용환 대장은 전라북도 출신이요. 그래서 내가 놀라면서 김용환 참모총장님이 어떻게 여기서 이 많은 경쟁을 누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건 노벨 수상자가 10명 나오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호남 사람이 육군 대장 되고 그저 참모총장이 되는 것은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요. 뭐가 대장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환 참모총장은 하나님이 축복했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축복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만 합니다. 직접은 절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합니다. 축복을. 그때 대답이 나옵니다. 보안군 산속에서 자랐대요. 너무너무 가난한 산골 마을. 그런데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답니다. 가난하게 사는 김요한 아버지가 그 교회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헌금은 못했지만 장로가 됐대요. 어머니는 권사가 되고. 그런데 소문이 난 겁니다. 김용환 장로님, 김용환 대장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 그 논밭 몇 마디 가지고 농사짓는데 들에 나가면 꼭 이르기 시작이 전에 부부가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야. 논둑에서 밭둑에서 둘이 손잡고 먼저 기도해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봐.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번도 그 부모가 김요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안 봐.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돋보기 안 성경 있는 것만 보고 자라. 근데 너무 가난해.
그래서 거기는 중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숙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택한 것이 그 당시 이리 익산 농업 고등학교. 거긴 졸업하면 바로 취직이 되니까. 익산 농업 고등학교를 들어갔대요. 익산 농업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김용환을 보고 자꾸 얘기해요. 너 대학 가라. 돈 안 드는 대학. 돈 안 드는 대학이 있다. 그게 뭐냐? 육군사관학교 가라.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축을 합니다. 그 육군사관학교 갔는데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가서 이 촌놈 김용환이 너무 순진해. 너무 순진해. 어린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해.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소대장이 됐는데 그 부대원들이 너무 좋아해. 사람이 따라. 아까 기도하는 부모, 성경 있는 부모, 싸우지 않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한테는 끌개 파워,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김용환이 그 힘은 나중에 계급이 올라가면서 그 많은 육군 사관학교 나온 친구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전부 다 김용환 보면 얼마나 좋아서 어쩔지 몰라. 결국 경상도 모든 사람들이 육군 사관 나온 사람이 김용환을 돕기를 시작해. 그래서 그가 별 달고 소장되고 중장되고 대장되고 육군 참모 총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오늘 참 나는 이번에 집에 와서 광주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여러분 본 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와서 이렇게 좋은 식구들을 만났으니 우리 박영우 목사님 고맙소. 박영우 목사님이 나만 보면 끌어안는데 내 뼈가 부서질 정도로 끌어안습니다. 난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정이 있게 나를 끌어안아보는 그런 분을 처음 만납니다. 어린애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유산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살아남아서 오늘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어매. 내가 미국에서 유학 가서 결국 변화를 받잖아요. 내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습니다. 켄터키, 지금 제가 서울에 하고 있는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영웅원 같은 그런 기관이 켄터키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광주에도, 내 고향 광주에다도 치유상담연구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와서 강의를 합니다. 겨울 교수들이 와서 강의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와서 공부하세요.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미국 가서도 벌벌벌 떨고 그렇게 제대로 못하는데 오추 박사가 세계적인 학자, 인간의 마음의 상처를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면허초 박사가 나를 보고 왜 그렇게 사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냐? 이유가 뭐냐? 나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 원인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싸움이 내가 기억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한 살에서 다섯 살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니가 의식 잃고 외갓집에 실려가 버리면 두 달을 어쩔 때는 다섯 달을 내가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그 상처. 그건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해줘서 합니다. 결국 그 상처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우리 어메 아버지 어메가 세상을 떴을 때입니다. 오추 박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때 35살인데 내 나이가 미국까지 5년 만인데 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너는 38살 되기 전에 암으로 죽든가 정신병원에 가서 죽든가 둘 중 하나다. 네 운명이다. 너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네 마음속에 상처를 치유받아라. 그래서 나를 켄터키로 보냈습니다. 오츠 박사가 나를 그리 보냈을 때는 2년을 잡았대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4개월 만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는 당당한. 그리고 내가 미국 교회에 가서 미국 사람들을 휘어잡아 놓습니다. 설교를 하면 난립니다. 울고불고. 그때 오츠 박사가 나한테 너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너한테 있다. 네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 누가 너한테 이런 신비한 유산을 주었느냐. 그때 내가 오츠 박사한테 박사님 잘 아시잖아요.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싸움 때문에 받은 상처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런 신비한 힘은 하나님이 너한테 주긴 주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네 부모를 통해서만 주는 거야. 다른 데서는 안 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오추 박사가 나를 다시 불렀습니다. 갔더니 연구실에 갔더니 오추 박사가 나한테 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몇 페이지 빨간 줄을 쳐가지고 빨간 줄 쳐진 부분만 읽어보래요. 내가 그걸 받아서 읽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미국 갈 때는 미국 학교에 한국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아주 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처음 오는 학생들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네가 어떻게 미국까지 오게 됐느냐,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느냐 모든 사정을 자세히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인도 학생하고 칠레 학생하고 나하고 셋이 그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셋이 다 기록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츠 박사가 그걸 학교에다 내가 그때 제출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다 받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출판사에 넘겨서 책을 만든 거예요. 책을 만들어서 도서관에다 꽂아놨습니다. 오츠 박사가 도서관에서 그 책을 꺼내서 읽은 거예요. 내 기록을 보더니 빨간 줄을 어디다 쳤느냐. 내가 목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수치를 많이 느끼고 창피를 많이 느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어메 때문에. 내 고향이 중도인데 우리 어메가 목포를 나오시는데 꼭 학교 앞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학교 다니는 집은 찾아올지 모르니까. 목포를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목포를 나와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메가 나를 목포로 학교를 보내놓고 그렇게 울었대 울더래요. 우리 여동생 얘기입니다. 뭔만 먹으려고 하면 내 새끼는 도시에서 이것을 못 먹을 텐데 하고 울더래요. 어느 날 김치를 담그는데 그때 3월 3, 목포에 내가 중학교를 나온 지 한 달인가 좀 넘었을 때일 겁니다.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는데 내일 일꾼들 데리고 일을 하고 김치를 담그는데 이 김치 간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려고 한 가닥을 입에다 집어넣는데 우리 어머니는 김치 가닥을 입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더래요. 우리 어머니 한번 울음을 울으면 청승 맞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끝이 없어요. 내 새끼는 도시에서 이런 것을 못 먹을 텐데 하면서 우는데 울음이 끝이 아닌데 아무도 우리 어머니 울음을 끝칠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우리 여동생. 듣다 못 웃으면 우리 여동생이 소리를 칩니다. 어메이 김치 가닥을 빼고 울든가 삼키고 울든가.
그때야 우리 어머니가 김치 가득을 먹었는지 뱉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요. 온기 단지에 담아 내일 일꾼들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알아서 다 해.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목포를 나오십니다. 왜? 우리 섬에서는 목포를 나오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목포를 나오는 교통편을 잡으려면, 여객선을 잡으려면 새벽 3시 반에 우리 섬에서 뒷섬까지 바다가 물이 나가면 뒷섬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갯벌을. 뒷섬까지 가면 또 2km 걸어가면 또 큰 바다가 나오니까 나룻사공이 배를 건너줍니다. 나룻사공이 새벽에 안 일어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는 곡식이 생명이던 시절이라 우리 어머니는 곡식은 많으니까 보리 한 마리 딱 이고 보리 한 마리 위에다 김치단지 딱 얹고 그리고 가서 새벽에 나룻사공 마루에다가 보리 한 나루를 딱 얹혀놓으면 여기 보리 한 마리 있네 빨리 나 건네줘 그러면 그 나룻사공이 하나님 하더라도 너무 고마워서 건네주면 우리 어머니는 다시 목포를 나오는 여객선을 잡기 위해서 아흔아홉 고개, 칼날 같은 산 아흔아홉 고개를 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새벽에 그 고개를 다 넘다 보면 아침 8시, 9시가 됩니다. 그때야 목포로 가는 여객선을 잡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걸 타는 겁니다. 우리 섬 사람들은 목포를 나오기 위해서 아무도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만 목포를 나와서 딱 어디를 찾아나 우리 집을 모르니까 내가 다니는 중학교 이름만 물어가지고 딱 학교 정문 앞에 오후에 수업이 끝나고 천여 명이 다 나갑니다. 딱 나갔는데 정문 앞에 딱 갔는데 이게 웬일이야 길 건너에 우리 어매가 딱 김치단지를 입고 서 있는데 이게 장관이요. 여러분 한국전쟁 무렵에 한국전쟁 시절에 화장품 있었나요? 우리 섬 사람들은 비누가 없습니다. 비누가 없듯이. 그러니까 화장품 생각 못하죠. 10년, 20년, 30년 이 햇빛에 얼굴 그냥 내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자하고 구분이 안 가. 색감에. 우리 여매는 남편을 빼앗겨버리고 그 한이 돼서 30대 후반부터 백발이 돼버리고 염색을 몰랐습니다. 염색이 없었고. 우리 여매는 수건으로 그걸 커버합니다. 수건 쓰고. 그리고 맨발로 이러시다가 나들이 할 때만 꼭 꺼내서 있는 신발이 검정고무신이요. 우리 여매요. 검정고무신 딱 신었지. 수건 썼지. 거기다 김치단 였지. 새까만 얼굴 가지고. 무명 치마 저고리. 누추원 님은 무명 치마 저고리 딱 입고 무슨 유행인지 까만 띠 하나 딱 두르시고. 그걸 두고 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가니까 나를 찾느라고.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보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창피한 사건이 나타난 것. 도저히 우리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돌아서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문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 밑에 앉아서 다른 어머니는 젊어. 다른 어머니는 이뻐. 다른 어머니는 수건도 안 썼어. 다른 어머니는 고무신도 안 신었어. 왜 우리 어머니는 저래 혼자.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면 그때야 내가 나갑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예관장에 녹아버린 거예요. 내가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는 흥분을 해가지고 뛰는디. 두 시간 이상을 기다리면서 그 무거운 김치단지를 내려놓고 기다렸어야지. 아들을 만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무게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딱 나타나니까 김치단지 이거 뛰는디 좋아서. 난 뛰는 것도 창피해 누가 볼까 봐. 그때부터 나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하고 악습니다. 근데 내가 악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나타난다는 사실만 너무 좋은 거야. 너보고 잡아서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그러면 우리 어머니 대답은 곧 싱긋 웃으면서 너 보고 잡아서? 아무리 보고 잡아서 그렇지 왜 학교 앞으로 찾아오냔 말이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죄인이 됩니다. 너 보고 잡아서. 나는 절대로 어미하고 함께 안 갑니다. 한 10m 앞으로 갑니다. 누가 볼까 봐. 가다가 돌아서 사람이 없으면 돌아서 발을 구르고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그러면 우리 어머니 대답은 똑같습니다. 나 보고 잡아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우리 어머니 취미가 학교 앞으로 나 찾아오는 겁니다. 8번 찾아올 때마다 난 우리 어머니한테 소리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리고 창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넘어가면서 우리 여동생 얘기 어메가 울더라고. 내 새끼도 다른 새끼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교복 입고 가방 들고 모자 쓰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나만 가면 그 새끼가 그렇게 방방 뛰니까 못 가겠다고. 내가 그 미국의 책에다가 청소년 시절에 가장 내가 수치를 느꼈던, 창피를 느꼈던 사건은 뭐냐? 우리 어메가 김비단이고 학교 앞으로 나 찾아온 거. 근데 우리 어메는 먹을 것만 맛있는 것만 있으면 이거 와. 그걸 거기다 기록해놨는데 그 웨이노처 박사가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거기다만 빨간 줄을 다 친 거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다 읽었다고. 다 읽었다고 내밀었습니다. 그때 오추 박사가 나한테 그거야. 네가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갖게 된 것은 네 어머니의 사랑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 그때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인가 3년 후에야 그 교수한테 네 어머니는 너한테 그런 위대한 유산을 넘겨줬고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어. 그때 내가 넋이 나간 겁니다. 책을 들고 그 교수가 교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 앞에서 내가 방방 뛰는 거예요. 어메! 어메! 이 말 한마디 듣고 가지! 이 말 안 듣고 어디 갔어? 어메! 이 말 안 듣고 어디 간 거야? 방방 뛰니까 교수가 놀래가지고 교수가 놀라는 걸 아는 순간 내가 뛰어서 나왔습니다. 그 기숙사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걸어잠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밤새내 거울을 쳐다보면서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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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어메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어메가 꼭 들어야 되는데 난 우리 어메 성격을 압니다. 어메가 이 말 들으면요, 그 약발이 3년 갑니다. 우리 섬을 돌고 돌고 또 돕니다. 헛말 또 오고. 그 어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해마다 11월이 오면 우리 어메가 가버린 날, 그리고 5월 어버이줄이 오면 지금도 나는 병을 앓습니다. 어메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나를 만든 것은 어메요. 나를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우리 어메예요. 김치단지이고 학교 앞으로 찾아와서 우리 어메예요.
그분은 위대한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가 만들어줍니다. 전 이런 일도 봤습니다. 우리 학교에요. 어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해남 사람이야. 아내도, 아내는 광주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가, 큰 아들은 스무 살, 두 번째 아들은 16살이요. 근데 큰 놈은 중학교 졸업하고 정신병이 와서 우리 말로는 미쳐서 고등학교 못 가고 바로 정신병으로 입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그런 정신병이었습니다. 16살 된 두 번째 놈은 중학교 2학년이요. 16살인데 중학교 2학년이요. 근데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딱 던지고 게임에 달라붙어. 그런데 몇 시에 그 게임을 딱 일어서느냐. 밤새는 하다가 그날 아침 7시. 그것도 엄마가 찬물 물수건 해가지고 얼굴 닦아주고 빵 주고 학교 가라고. 그때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자느냐. 학교에서 자. 거기 언제 일어나느냐. 아이들이 점심 먹자고 흔들 때 일어나. 점심 먹고 또 자. 그리고 언제 일어나느냐. 집에 가자고 할 때. 집에만 오면 딱 가방 놓고 또 붙어. 큰 놈은 정신병에가 있지. 둘째 놈은 게임 중독에 걸려있지. 내가 그 부부한테,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고향 사람이야. 왜 게임을 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뭐라고? 게임을 못하게 했더니 정신병원에 가던 큰 놈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게임을 마음대로 하더라도 정신병원만 가지 말아달라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둘이 다가 정신병이야. 원인이 뭐냐? 유전이냐? 유전 아닙니다. 이 부부가 싸워서. 싸우는 용도가 처참합니다. 부부가 다 기질이 한번 붙으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100만원짜리 TV를 어제 사왔는데 오늘 다 깨버려. 그리고 또 사. 둘이 다 공무원이야. 꽤 고급 공무원이야. 둘 다. 그렇게 싸웠으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나더러 어떻게 도와달래요? 내가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아마 미국에서 나를 여기다 놔두지 않을 거예요. 독일에서 외국에서 나를 여기다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난 도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 근데 조그만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지요. 그 뭐냐? 당신 부부, 엄마 아빠가 싸워서 만든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싸워서 만들었으니까 엄마 아빠가 지우는 방법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뭐냐? 싸움 중단하세요. 싸움 중단하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기도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합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큰 놈은 정신병이 있고 둘째 놈은 문 걸어 잠그고 게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놈들을 보겠습니까? 성경이 있는데 보겠습니까? 싸우지 않 안 보더라도 하세요. 안 보더라도 하세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DNA가 같습니다. 유전자가 같습니다. 파장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부가 저한테 다시 왔습니다. 서울에 가면 신반포 교회가 있습니다. 꽤 큰 교회입니다. 자기 집 옆에, 아파트 옆이라고. 그 교회에 등록했답니다. 난 그 부부가 지금도 존경스러운 게 싸움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던 부부가요, 싸움을 중단하는 건 이건 엄청난 용기입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싸움을 중단했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없는데 둘이가 성경을 읽는 행동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6개월, 7개월을 삽니다. 그런데요, 정신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야. 7개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는데, 처음에는 마지못해 살았는데, 그게 3개월이 지나니까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아이들 생각하니까. 자기들 싸움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처음 아는 겁니다. 7개월 만에 정신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아이가 조금씩 차도가 있는데, 한 달에 한 주일만 집에다 데려다가 함께 살아보면 어떻겠어요? 정신병원 연락이 온 겁니다. 약은 그대로 먹고 좋습니다. 근데 이 큰 놈이요, 집에 왔는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아빠만 보면 아빠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놈이 오면 아빠는 초긴장입니다. 근데 이 큰 놈이요, 나중에 얘기입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큰 놈이 딱 집에 오면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냐? 딱 와서 있으면 엄마, 아빠가 치고받고 싸우는 소리, 그리고 물건 그릇 깨지는 소리가 반드시 들려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을 사는데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정신병은 앓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감을 이상하니까 문틈을 열고 가만히 내다본 거야. 분명히 퇴근했는데. 이놈 얘기는 엄마, 아빠가 둘이 눈 감고 시부렁거리고 있더래요. 그게 기도하는 건데 이놈 모르니까 시부렁거리고 있더라. 그렇게 이놈이 정신병원에서 한 달에 한 주일만 집에서 다섯 번을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섯 달입니다. 함께 살다가 다섯 달이 되는 어느 날, 이놈이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 식사는 엄마, 아빠만 둘이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그런데 이놈이요, 엄마, 아빠가 저녁 식사 둘이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거야. 스무 살 된 이놈이 딱 문을 열고 나는데 누가 긴장을 해요? 아빠만 보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빠가 초긴장을 합니다. 이놈이 화장실을 가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이 아니고 식탁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아빠 등에서 땀이 촥 나. 완전히 이 아빠는 초긴장해서 방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식탁으로 걸어오더니 한다는 얘기가, 엄마 밥 줘. 엄마 밥. 아빠를 목을 조르고 할 줄 알았더니 엄마 밥 줘. 그래서 엄마하고 함께 아빠하고 셋이 밥 먹기 시작합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 주일 동안 함께 밥 먹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다음에 또 나오면 그 다음 달 나오면 또 밥 먹고 그렇게 세 번, 네 번을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저녁 식사라 반드시 사과를 합니다. 과일을 먹습니다. 과일을 먹는데 이 큰 놈이요, 뭐라고 그러냐. 아빠, 내 친구들은 다 대학생이요. 내 친구들은 다 대학생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가슴이 찡하더라네요. 훈아, 너도 대학생 되고 싶어? 훈아, 대학생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3학년을 다녀야 대학생이 되는 거야.
나는 고등학교를 안 다녔잖아. 그랬더니 이놈이요, 미친놈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하는 얘기가, 검정고시 있잖아. 검정고시 있잖아. 그래서 아빠, 너 검정고시 하라고 한다. 친구들한테 들어서 한다. 너 그거 공부할래? 하겠다. 그래서 이 아빠가 1년 휴직계를 냅니다. 그 이놈을 검정고시 학원에 데리고 다닙니다. 아빠가 완전히 하루 세 끼를 다 밥을 내서 먹입니다. 그렇게 함께 있는데요. 그러니까 21살이 되잖아. 이놈이 21살이 넘어가잖아. 어느 날 저녁, 둘째 놈이 애당초 안 나오니까, 게임에 달라붙어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21살이 되는 어느 날 큰 놈하고 엄마 아빠가 저녁에 과일을 먹고 있는데, 저녁 식사 후에 둘째 놈이 문 열고 나오는 거야. 나오더니 아빠한테 하더니, 아빠 나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줘. 어디? 그랬더니, 어디? 그랬더니 강화도. 강화도 어디? 그랬더니 강화도 대안학교. 너 왜 그 학교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강화도 대안학교 가면 기숙사에 들어가야 돼. 규칙으로 기숙사에 들어가면 일체 게임은 못 하도록 돼 있어. 규칙으로 그 학교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지가 아빠가 곧 해서 강화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납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나요? 신비합니다. 강화도로 왔던 그놈이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갑니다. 법대 들어가서 아직 변호사 고시 합격 거기까지는 못 간 모양입니다. 지금 노력 중이라고. 학교 교수들은 된대 그런대요. 된다고 그런대요. 큰 놈, 정신병 나왔던 놈 어떻게 되느냐? 검정고시 학원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송통신대학을 등록해서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목표를 뭐냐, 이 빵집을 열겠다고. 베이커리 부모가 찾아준다고 하니까 그걸 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전문대학 제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지금 부모가 달라져. 부모가 달라지니까, 부모 안에서 부모 사이에 싸움이 중단되고, 기도하는 삶, 성경 읽는 삶을 살게 되니까 부모 안에서 파장이 잔잔해져. 그러니까 아이들 파장이 함께 정리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 가정이 살아나. 이 가정은 난리야. 지금 좋아서 감사해서. 여러분 소망 있습니다. 대통령, 여러분 손주 손녀를 대통령을 만드는, 장관을 만드는, 재벌을 만드는 꿈을 꿉시다. 이 민족을 새로 살리는 그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 소망이 어디 있느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그들은 과외에 너무 집착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난 그 소망이 광주 안디옥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기도합시다.